많이 먹어. 도란 좀 배고플 때 아니야. 특히 당신 효원이 가졌을 때 고기 입에 달고 살았잖아. 기억해? 기억하지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꽤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당신하고 한 약속 평생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신하고 효원이 평생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약속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좀 다 내 탓이야. 내가 외도를 하고 약속을 깨는 순간 이 모든 일이 생긴 거야. 태희 씨. 그렇게 하자.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혀왔어. 이젠 편안하게 해줄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단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기다려줘. 부모님 노인 풀리실 때까지. 7년을 속여왔으니까 7년만 기다리면 그래도 누그러지지 않으실까? 빈말이라도 기분 좋다. 좋은데 난 이제 애가 둘이나 딸린 가난한 이혼녀야. 당신이야말로 나 기다려줄 자신 있어? 누군가 나한테 부록의 의미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 내가 아무리 세상을 유혹하려고 해도 세상이 나한테 혹하지 않는 아이가 부록이래. 나 이제 곧 부록이야. 듣고 보니 쓸쓸한 말인데 왜 우습지? 그러네. 고마워, 진심으로. 당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괜찮은 남자야. 어서 먹자. 알았습니다. 발목이 이제 완전히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버지, 엄마, 저 환희랑 재결합 안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해하실까 봐요.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남편분한테 제 얘기 하셨다는 말씀 듣고 많이 놀랐어요. 처음 뵌 게 신발 짝짝이로 신고 문 앞에서 빌던 모습이었잖아요. 그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고마워요. 애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소개나 한번 시켜주세요.
엄마가 허락하셨어요, 만나 뵙는 거. 오늘도 허락받고 나온 거고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안 믿어요. 저에 대한 마음이 딱 그만큼밖에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거란 생각은 해요. 평생 죄인처럼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말씀도 위안이 됐고요. 그럼 이제 만나줄 거야? 금이야. 경우 씨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제가 많이 닮았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랑 많이 달라서 날 낳아주신 분이 누군가 늘 궁금했어요. 근데 처음 뵀을 때 제가 봐도 너무 닮아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좋았고요. 그렇지만 당장은 제게도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 이것만으로도 고마워. 고마워, 금이야. 고마워. 드세요. 먹어. 잘 갔다 왔어? 어. 밥도 잘 먹고? 어. 됐었어. 너도 왜 이렇게 멀뚱히 서 있어? 엄마. 엄마 사랑해. 그분 뵙고 돌아오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했어.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아우 답답해. 이렇게 좀 해봐. 걸레지도 안 죽였는데. 엄마.